자, 오늘 준비한 거는 조리퐁 밀크 화이트맛. 근데 진짜 이거 일반 조리퐁하고 이 밀크 화이트하고 무슨 차이인지는 아직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거든요. 근데 뭐 밀크 칼슘이 들어있대요. 밀크 칼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유를 갖고 왔어요. 우유 한번 타 먹어보려고. 뭐 이거에는 일반 우유 70ml를 마시는 것과 같은 칼슘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유 맛이 첨가돼서 무슨 맛이 느껴지는지 내가 모르겠거든.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유 대신 물 넣으면 되나요, 이제?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자,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집어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 집어볼게. 맛은 그닥 차이 없어요. 간단해. 맛은 그닥 차이가 없고, 그냥, 어쨌든 맛에 대한 품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맛에 대한 품평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목적은, 자, 사발을 갖고 왔죠. 한 봉지를 다 부었어. 한 봉지를 다 붓고 이거를 먹도록 하겠어요.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금먹방. 혹시나 해서 내가 지난번에 그 먹을 거 사놓을 때 같이 사놨거든요. 우유를 넘치지 않게끔만 한번 부어. 됐어. 딱 이것만 붓길 잘했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오이씨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넘치겠다. 이거 잘 말아야 돼요. 너무 꽉 채웠어 지금 내가. 지금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이따 치우고. 귀찮아. 아! 좀 위에를 먹고 띄울 걸 그랬다. 떨어진 게몇 알이야? 내가 이거를 그렇게 받아먹을 힘은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밑에 우유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한번 떠서 먹어보는 중이에요. 아,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할 때는 유튜브 스트리밍 동시에 해도 되긴 하겠다. 한번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다음번에. 낮에 먹방할 때. 왜냐면요, 지금 이거 핸드폰에는요, 노래가 안 들려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안 깔아도 되는 그런 컨텐츠 방송 때 한번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팝이가 아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시도예요. 팝이면 유튜브 스트리밍은 못해. 근데 트레전터 일부 크리에이터 분들은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두개 채팅방을 다 보시더라. 그게 다 됐는지 모르겠어. 야, 바리스타 유니님 어서오세요. 처음 오셨구나, 새벽 4시에. 하여간. 조리퐁 밀크화이트하고 그냥 조리퐁하고 사실 맛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칼슘만 더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싸따구님 어서오시고요. 하여간 새벽 4시에 시작한 금먹방. 오늘 오후에 판교에서 야외 방송을 할 건데. 네, 오늘 제가 이제 판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판교에서 낮방송을 킬 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아쉬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서 그 코엑스 아재버거 그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파일을 받았었는데, 그, 네, 애교댕이님 들어가요. 애교댕이, 연습 좀 해야겠다, 발음. 그래가지고, 그, 아재버거 그 방송 파일 중에 하나가 날라갔어요, 좀. 파일이 깨졌어. 그래서 동영상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먹어야 돼. 아, 배가 너무 아파져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요. 그렇고, 우유가 생각보다 시원하진 않네요. 양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경기 컨텐츠 코리아를 가기 전에, 아마 판교에서, 그냥 판교 구경한답시고, 그냥 낮방송 좀, 아, 근데 밖에서 안 켜고, 이 시간에 그림 먹어도 살이 안 찌시나봐요. 좀 장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먹은 게 좀 소화기가 대사촉진이 걸려있어가지고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운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몇 시간 버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외출을 하려고 하면요, 그 외출을 빨리 못해요. 화장실 가서 속을 비우고 나가야 돼. 그리고 한번 그 비우고 나와서 또 준비를 해요. 근데 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 과민성 그 대장 증후군인가? 아니 과민성 대사 증후군?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요, 저는 진짜 어디 화장실이 깨끗한 빌딩을 각 지역별로 거점을 찾아놔야 돼요. 자주 가는 지역을. 그만큼 저는 화장실을 자주 써야 돼요. 그래서 살이 더 찌진 않는데 더 빠지지도 않아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요. 칼로리 소모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흰우유는 잘 못 먹는데 이렇게 뭐 했다 타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그걸 노리고 이거 조리퐁을 먹는 거고요. 아, 계란밥. 그 계란 후라이 얹어서. 어쨌거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조리퐁으로 갖고 왔고, 사실 이제 마니를 대비해서 그것도 있어요. 지금은 안 먹을 건데, 건빵도 한 봉지 있어요. 1,000원짜리.
그 1,000원짜리 건빵도 한 봉지 있어가지고 그 건빵은 나중에 건프레이크에 먹으려고요. 아, 부배님이요? 왜요? 제가 부배님 스타일 비슷해요? 나는 뭐 예, 그라시아 뭐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런 리액션 안 하는데. 부배님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모르겠어. 그 아프리카 TV 캠방을 할때 유튜브 스트리밍을 같이 할수 있으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모바일 유튜브 스트리밍은요, 그때만 하려고요. 그 일단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스트리밍이요, 그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그 720p나 1080p 정도로 그 하게 되면요, 엄청 버벅거리고 그 파일 용량도 엄청 나가고 뭐 그런데요. 들은 바에 의하면. 아, 맞다. 그리고 사실 나 그것도 이제 녹화할 계획이 있어요. 그 모바일 게임 중에 몬스터 슈퍼리그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그거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게임 런처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로 캡처를 떠가지고, 그걸로 캡처 떠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야지. 그 유튜브에 올려서, 그리고 그 게임 런처 그 캡처하는 게요, 그 화질이 60프레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과질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아프리카 TV 모바일 라이브 캠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모바일 라이브 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내 목소리만 녹음이 되고 게임 사운드는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갤럭시 게임 런처 녹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신다면 해볼까요? 나 계속 그 CBT 계속 했었는데, 나 CBT 거의 VIP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 아직 지금 정식 버전 나오고 나서는 제가 아직 그 녹화를 위해서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몬스터 슈퍼리그,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먹방 끝나고 방송 끄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다 비웠고요. 이런 거는 내가 잘 먹지. 이런 걸 잘 먹고. 하, 그러면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니까 뭐 아까 그런 그 게임 녹화 작업 뭐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좀 설거지 할 필요가 없네요. 물로 한번 헹구기는 해야 돼. 이 정도 내가 깔끔하게 먹어도 이렇게 묻어있는 게 있어서 물로 한번 헹구기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종료를 하고 그 이제 제 또 해야 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